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상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에 만나볼 그림은 1533년에 그려진 대사들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화려하게 장식된 방 안에 두 명의 남자가 서 있는 2인 전신 초상이죠. 도대체 이 남자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방 안에 장식되어 있는 이 많은 물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졌던 16세기 유럽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두 개로 나뉘어졌죠. 후교와 신교. 그 종교 간의 갈등이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였고, 당시 16세기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그 종교적인 문제를 잘 잡아낸 그림이 바로 앞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란 왕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로마 교황청이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영국 왕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과 단절을 하고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려고 할 때쯤 그려진 그림이죠. 자, 주변 국가, 옆 나라였습니다. 프랑스에 있었던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와스 1세는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신하 한 명을 대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때 바로 영국으로 파견된 대사가 바로 그림에 등장하는 왼쪽에 서 있는 장드 딩트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2월부터 4월까지가 원래 자기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4달 동안의 임무도 너무나도 오기 싫어했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장드딩트빌을 살고 있었던 남쪽 프랑스,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곳이고요. 또 자기 고향에 성을 짓고 있다 보니 영국까지 가서 4달을 보낸다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와서 4달 동안 지내고 있을 때 프랑스에서 다른 명령이 내려오죠. 바로 9월까지 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에 있었던 장드딩트빌 기분이 어땠을까요? 날씨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요. 또 말라리아로 굉장히 큰 고생도 했었고 자기 개인 돈을 많이 쓰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프랑스에서 친구이자 주교였던 조르드 셀브가 두 달 동안 영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방문했던 친구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이 장드딩트빌은 당시 서유럽 최고의 초상화가라고 했던 한스 홀바인이 런던에 와 있다 보니 그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두 친구 간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 바로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엇을 묘사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두 주인공이 당시 얼마만큼 중요하고 학식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을 보도록 할게요. 정말 값비싼 옷을 입고 나왔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 그림에서 두 주인공이 얼마만큼 젊은지도 묘사해주고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장드 딩트빌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단검을 보도록 할게요. 검지 손가락 앞에 칼집에 29라고 정확하게 나이가 써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주교는 오른 팔꿈치를 책 위에 올리고 있는데 팔꿈치 밑에 책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25라고 나이가 써 있습니다. 25살을 얘기하는 거죠. 자, 굉장히 돈도 많았고요. 젊은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두 사람 중앙에 있는 선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반 중에서도 2층 선반을 가서 자세히 볼 건데요.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천구를 볼 수가 있고요. 다면 해시계라든가 토르카디움, 당시 16세기를 대표하는 과학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죠. 바로 이런 과학 도구들을 통해서 두 주인공이 얼마만큼 천문학이라든가 수학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아래쪽 선반을 보시면 지구본을 비롯해서 지상에서 주로 썼던 물건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랫선반 오른쪽에 있는 루트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는 줄이 여러 줄이 있는데 그 줄 중에 한 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자, 연주를 하면서 화합을 이뤄야 될 악기의 줄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당시 시대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화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어진 줄을 갖고 있는 루트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루트 앞에 보시면 찬송가 한 권이 펼쳐져 있는데 가까이 가서 이 찬송가를 보시면 음표도 읽을 수가 있고요. 자, 쓰여져 있는 가사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는 바로 당시 루터파라고 하는 개신교에서 받던 찬송이죠. 찬송가는 주교 옆에 배치가 되면서 당시 주교가 갖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 주교의 생각은 두 개로 나누어졌던 종교가 하나로 좀 합쳐졌으면 하는 이 주교의 마음이 찬송가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아랫선반 왼쪽에 가서 보시면 지구본이 등장을 하죠. 자, 지구본은 바로 16세기 발전하고 있었던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든가 또 이제 항해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고요. 재미있게도 우리가 지구본을 자세히 보시면 프랑스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프랑스 중에서도 왼쪽 대사가 온 자기의 고향 바로 폴리스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지구본 앞을 보시면 책 한 권이 있죠. 당시 독일에서 인기 있었던 상인 산술 교본이라고 하는 산수책입니다. 산수책을 자세히 보시면 잣대 하나가 꽂혀져 있으면서 자 책의 페이지를 들추고 있는데 그 들춰진 페이지가 정확하게 나누셈, 디비전 파트를 들추고 있죠. 나누셈, 디비전 파트를 통해서 인간 세상, 특히 종교의 분열을 산수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뒤숭숭했던 인간들의 세상은 이렇게 아래쪽 선반에 묘사가 되어 있죠. 자, 16세기 지식인들은 그림을 그릴 때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오브제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취미는 무엇이었으며 종교에 대한 생각은 어땠는지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보고 계신 대사들이란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은 그림 중앙 하단을 보시면 대각선 물체 하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해골입니다. 해골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당시 지식인들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자주 썼던 그런 오브제 중에 하나가 이 해골인데 우린 이 해골을 앞에서 봤을 때는 해골의 모습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행했었던 아나몰픽, 즉 외상기법을 이용해서 한쪽에 가서 봐야만이 해골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 한쪽, 바로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가셔서 대각선으로 보셔야만이 이 해골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죽음을 상징하는 이 해골을 왜 한쪽에 가서 볼 때만이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려놨을까요? 바로 왼쪽에 있는 주문자가 갖고 있었던 도덕적인 개념을 묘사하기 위해서인데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젊을 때라든가 우리가 돈이 많을 때라든가 우리가 건강할 때 항상 우리 주변에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갈 때는 그 죽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바로 젊었을 때의 죽음은 그림 정면에서 봤을 때죠. 죽음이 존재하고 있으나 실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도 먹고 자 몸도 약해지고 돈이 없으면서 서서히 죽음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가까이 다가왔을 때가 돼서야만이 죽음을 인식하는데 죽음은 그때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살자라고 하는 왼쪽 주문자의 인생관이 잘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 이렇게 해골을 강하게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16세기 인간 세상의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들은 결국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죽은 다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건 당연히 신이겠죠.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도 않고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배치를 했는데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림 뒤에 왼쪽 상단에 올라가서 보시면 녹색 커튼 뒤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구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16세기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도덕적 관념을 잘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당시 종교적으로 뒤숭숭했던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가장 잘 잡아낸 그림이 바로 앞에 있는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입니다.